Hello, guys. 자, 여러분, 다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번, 지금 제가 이제 저희가 실강에서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4주차가 들어갔죠. 네, 그래서 온라인 이것도 4주차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부분을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부분이 어디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딥니까? 네. 투 부정사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수업 시간에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자 이제까지 우리가 뭘 배워왔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쫙 보시고 먼저 시작해 보실게요. 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문장이라는 걸 가르쳐 드렸고요. 그럼 문장을 이루는 단위 뭐였어요 여러분? 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어 막 얘기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시 한번 더 쪼개보니까 뭐가 나왔다? 아, 팔품사라는 애들이 나왔었죠. 이 팔품사라는 애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은 얘네들 다 단어예요, 단어. 그죠? 그래서 이 단어 애들이,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명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 대명사. 세 번째, 뭐였죠? 명사, 대명사. 네, 형용사. 그리고 또 뭐였어요, 여러분? 동사, 그 다음은 부사, 그 다음은 전치사, 그 다음은 접속사, 그리고 감탄사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 단어, 명사, 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더라? 그렇죠. 문장에서 뭐였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형용사는 첫 번째, 명사, 수식. 우리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한정적 용법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르죠? 또 다른 기능 하나는 보호 역할이었죠. 보호 역할. 죄송합니다. 보호 역할이었는데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서술적 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음에 동사고요. 그다음 부사. 부사는 뭐였죠, 여러분? 아, 부사는 부부 동형. 그래서 부사는 부사를 꾸며주고 동사를 꾸며주고요. 부사는 다시 한번 할게요. 부사는 부사를 꾸며주고 동사를 꾸며주고 형용사를 꾸며주죠. 그리고 문장 전체였어요. 자, 부부 동형 전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전치사는 뭐였어요,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왔더라?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뭐였어요? 명사. 그래서 뭐였죠? 전명구였다는 거 알아둡시다. 전명구. 전명구는 뭐 결국엔 수식어였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접속사는 뭐였어요, 여러분? 접속사는 뒤에 뭐였죠? 아, 주어, 동사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이라고 했고요. 감탄사, 우후, 와우, 터리픽! 이런 애들이 다 감탄사, 그죠? 하지만 문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실제로 회화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동사는 별로 언급을 안 하고 갔죠? 자, 동사 한번 보실게요. 자, 동사는요, 동사는 여러분 이제 지겹도록 했잖아. 그죠? 자, 동사는 뭐예요, 여러분? 동사는 바로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애들이야.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애들인데, 얘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특징. 첫 번째는 모양이 변한다. 모양이 변한다. 뭐에 의해서? 수태시제에 의해서. 수태시제. 그죠? 자, 두 번째 뭘까?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꼬리를 달 수 있다야. 꼬리를 달 수 있다. 즉, 동사는 뒤에 뭘 달 수가 있어? 목적어도 달 수 있고, 보어도 달 수 있고, 수식어도 달 수 있다는 말이야. 그죠? 꼬리를 달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단어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이랑 배울 부분을 쉽게 간파할 수가 있죠. 왜?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뭐야? 구야. 여러분 구 뭔지 알죠? 알잖아. 구 뭐예요? 얘기해봐요. 구의 정의 뭐야? 첫 번째, 오케이. 단어 두 개 이상.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품사 역할한다. 품사 역할한다 했었어요. 맞죠? 품사 역할하는 거. 세 번째는, 아하, 이건 차이점이구나. 뭐였어? 절과의 차이점. 주어 동사가 없다고 했었었어. 그죠? 그런데 이 구에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구가 시작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걸 아시는 게 오늘의 포인트야. 자, 한번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단어가 있었고요.
단어가 조금 커지면 구가 돼. 왜? 이때는 하나지만 구는 뭐야? 일단 단어 두 개 이상이잖아. 맞죠?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 중에서 뭐야, 여러분. 전번에 전치사는 전치사, 치사한 애들 뭐야? 뒤에 명사 달아서 뭐가 됐었어? 전명구야. 전명구. 맞죠? 얘는 뭐야? 수식어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다. 맞죠? 얘가 첫 번째. 자, 오늘 두 번째 배우는 건 뭐야? 동사야, 여러분. 동사. 동사.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동사는 뭐예요, 여러분? 동사만 알면 영어 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고. 맞죠? 동사가 도대체 뭐길래? 동사는 첫 번째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고, 두 번째 뭐였어요, 여러분? 동사가 결정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오형식이었어, 오형식. 오형식 결정했잖아. 왜? 동사가 나 기준! 딱 하면 뭐야? 그 앞에 주어, 그 뒤에 목적어, 보어 막 줄 서니까 오형식 된 거잖아. 그죠? 또 뭐였어? 수동태. 수동태. 왜? 기본 형태 뭐야? B 플러스 PPI 해도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동사, 동사가 지네끼리 결합되고 바뀌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수동태 되는 거잖아. 이것도 뭐야? 동사 특징. 그 다음 뭐였어? 시제. 시제 뭐야? 동사 딱 쓰면서 막 가면 바꿨어. 가면 바꿔 쓰면서 어떻게 돼? 옛날에 이랬다, 지금은 어떻다, 앞으로 이럴 것이다 얘기하는 게 시제잖아. 맞죠? 근데 이 동사들이 이제는 또 뭐 하냐? 지네가 갑자기 어떻게 돼? 다른 애들하고 뒤에 막 꼬리를 달기 시작해. 그리고 앞에 막 뭘 붙여.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이 준동사로 활약을 하게 돼. 준동사. 갑자기 잘 안 써지네. 왜 이래? 자, 이제 간다. 준동사가 되는데 그 준동사가 뭐야? 일단은 자, 잘 보세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야.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동사의 ing야. 세 번째는 뭐야?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동사에 ed를 붙여. 자, 첫 번째 우리 뭐라 불러? to 부정사. 두 번째 우리 뭐라 불러? 동사에 ing 붙이는 거. 아하, 동명사. 세 번째 뭐야? 동사에 ing나 ed를 붙이는 거 뭐라 불러? 분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지? 어, 쌤! 동사 ing 붙는 게 두 개 있네요. 어, 걱정 마시고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나중에 계속 강의 가면서 수업 시간에 배우고 온라인으로 하고 무조건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열심히만 하시면 돼. 다 있잖아. 자, 그러면 이제 to 부정사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to 부정사 한 번만 더 리마인드. 뭐야? to 부정사 어디서 왔다? 동사에서 왔다. 그것만 기억하고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저번에 to 부정사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to 부정사 생긴 이유와 기능은 한번 물어봅시다. 자, 그럼 to 부정사가 생긴 이유는 뭐야? 이제까지 잘 보세요, 여러분. 애플. 애플. 애플은 어때? 이건 그냥 이름이잖아. 이름. 사과는 이름이야. 그지? 여러분, 이게 동사처럼 상태나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야. 얘는 상태나 동작을 나타낼 수 없는 말이라고. 왜? 얘는 그냥 이름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름이야. 자기 혼자 가면서 오우, 나 이름이야. 이러고 있다가 끝나는 애. 하지만 어때, 여러분? 동사는 어때, 동사? 동사는 어때? 얘는 상태나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야. 상태나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 말. 근데 이런 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어로 만들어보고, 즉 맨날 동사 자리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써보고 싶을 게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자? 그럴 때는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보자. 즉 동사를 어떻게 하자? 동사를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사용하는 게, 다른 품사로 사용해서 말에 어떤 거야? 상태나 동작을 가미시켜주는 거야. 이게 뭐야, 여러분? 바로 이게 to 부정사가 생긴 이유인 거야. 아셨죠? 자, 동사를, 원래는 동사였어. 하지만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사용해서 말의 상태 동작을 가미시켜주는 거. 즉, 어때? 말이 더 생동감 있어지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to 부정사부터 한번 해볼게요. to 부정사는 뭐야? 기능이 뭐냐면요. 첫 번째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to 부정사는 뭐야? 어허, 명사, 적, 기능. 즉, 우리는 뭐라 부르자? 명사적 용법이라 부르고, 두 번째 뭐야, 여러분? 형용사적 용법이라 부르고, 용법. 왜 펜이 잘 안 써지네? 자, 내가 잘 더 잘 써야지, 뭐. 그러면 안 써지면 내가 더 잘해야지. 자, 다음 뭐야? 부사적 용법이야. 자, 명사적 용법. 여러분,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왜?
일단 기본 생긴 건 뭐야? 기본 생긴 거 아까 했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야. 동사 원형이 뭐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명사적 용법이면은 자, 주어로 쓰일 때도 있고 동사로 쓰일 때도 아 죄송합니다. 동사 아니죠. 말이 안 돼. 자, 주어로 쓰일 때도 있고 목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보호로 쓰일 때도 있다는 거야. 즉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다. 뭐야?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들어 쓸 수 있다는 얘기. 그죠? 다 배운 거야. 자, 형용사적 용법은 뭐야? 여러분, 형용사 하는 일이 뭐야? 형용사 하는 일이 뭐야? 아하, 앞에 있는 애 어떻게 해주자? 앞에 있는 애 어떻게 해주자? 설명해주자. 근데 앞에 있는 어떤 애? 명사를 설명해주는 거지. 자, 명사 설명해주는데 얘는 어떻게 뒤에서 설명해준다는 특징 알아두시고요. 부사적 용법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부사적 용법 많이 헷갈리는데 헷갈릴 거 없어요. 헷갈릴 거 없고 자, 헷갈릴 거 없고 부사적 용법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자, 부사적 용법 다시 한번 가볼게요. 부사적 용법이란 건 부사적 용법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자, to 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사 역할. 근데 그때 나타내는 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목적이야, 목적.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뭐야, 여러분? 뭐야? 감정의 원인이야. 감정의 원인이라 그래서 뭐 하게 되니 이런 뜻이 있고요. 세 번째 뭘까? 아하, 판단의 근건데. 판단의 근거. 뭐 하다니. 뭐 하다니. 또 뭐 있죠? 네 번째, 결과, 뭐 해서, 뭐 하다, 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될 건 뭐야? 1번과 2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알아두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to 부정사 생긴 이유와 기능, 그리고 그 전에 이거 들어오기 전에 뭐 했어? to 부정사가 어느 뿌리였었냐? 그것까지 다 봤어요. 자, 그럼 이제 또 영작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하나씩 볼 건데, 자, 보실게요. 좀 쉬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쉬는 게 좋다. 쉬는 게 주어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여러분, 쉬다 뭐야? 쉬다. 영어로는 take a rest야. 그지? take a rest. 자, 쉬다는 뭐라고요? take a rest라고요. 자, 쉬는 것이 좋겠다. is good. 이렇게 해서 문장을 딱 끝냈어.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 자, take란 애. 얘도 동사고, is도 뭐야? 얘도 동사인 거야. 아니, 한 문장에 어떻게 동사가 두 개가 있을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한번 봅시다. 자, is라는 말, 이 동사 앞에 있는 건 다 뭐야? 주어가 되는 거야. 아마 주어 자리에는 뭐야? 동사가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당연한 거지, 그지? 어떻게 주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올 수가 있어, 그지? 주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 take를 어떻게 하자?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다른 품사로 만들어주자. 이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 여기 앞에 to만 붙여주면 어떻게 돼? to만 붙여주면 바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동사가 아닌 품사가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딱 붙여놓고 딱 보니까 뭐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주어 자리잖아. 여러분,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뭐였어?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 명사, 대명사밖에 없었잖아. 명사랑 대명사밖에 없었어. 그죠? 명사랑 대명사밖에 없었다고. 그럼 뭐야, 얘는? 아, 그래서 얘를 우린 뭐라 부르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신 거야. 아셨어? 절대 동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하지만 얘는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싶어, 지금 주어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다. 그 행동을 주어로 놓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에 to를 붙여서 더 이상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동사가 아닌 품사를 만들어주면 돼. 그 to를 딱 붙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주어로 쓰였지? 그러니까 우린 뭐라고 부르자?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자,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to take a rest is good 이렇게 했죠. 그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떻게? 방금 전에는 어떻게 휴식을 취하다였지만 앞에 to가 붙으니까 어떻게 돼? 명사가 됐잖아. 취하다라는 동사에서 취하는 것이라는 명사로 바뀐 거야. 알았지? 얘가 명사로 바꾸는 장치야. 아, 어때? 휴식을 취하는 것은 뭐뭐시다. 좋은, 좋다.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 어때? 좀 쉬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영어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대가리가 큰 걸 싫어해. 머리 큰 애들 싫어한다고. 여러분, 머리 큰 애들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 치워, 치워! 그지? 아, 머리를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 치우고 나서 그 자리를 뻥 뚫어도 어색하니까 어떻게 하자? 아하, 가짜 머리를 만들어주자. 가짜 머리. 요 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짧은 애, 즉, it이라는 우리 뭘로 불어? 뭐라고 부를까? 가주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여러분? 가짜 주어를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 뒷부분은 그대로 써주세요. It is good. 좋습니다. 어떻게 돼? To take a rest. 야. 자, 뭐야? It is good. Take a rest. 잖아, 그지? 자, 어떻게 돼? 여기 가짜 주어가 들어오고 원래 여기 주어였었지? 이게 진짜 주어였지? 진짜 주어.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자? 진주어라고 부르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건 어때? 흔히 쓰이는 형태가 틀려.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말의 강조가 되는 거야. 말의 강조. 하지만 원래 형태, 그러니까 원래 형태는 이거지만 더 익숙한 형태인 이 형태로 바꾸는 건 뭐야? 일반적인 걸 그냥 얘기해 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써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처음엔 어땠어요, 여러분? 처음에 쓸 때는, 자, 원래 어땠어? 여기 to가 없었어. 근데 어떻게 내가 싹 쓰고 보니까 주어 자리에 동사가 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하지만 이 동사의 의미가 워낙 좋아. 워낙 좋으니까 생동감도 있어. 그지? 그리고 동작도 표현하기가 참 용이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더 이상 주어 자리에 있는 동사를 동사로 아닌 걸로 만들어주자. 그때 쓸 수 있는 첫 번째 장치가 뭐였어? to였어. 그런데 딱 쓰고 보니까 어떻게 돼? 주어 자리에서 지금 이 to 부정사가 뭐하고 있는 거야? 아, 주어 자리에 붙어 있는 거지? 그럼 뭐라고 부르자?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르자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런데 이렇게 영어에선 대가리 큰 애를 싫어한다고.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머리 작은 애로 바꿔주고 그 뒤에 있는 부분 그대로 써주고 원래 주어였던 부분을 뒤로 보내주자. 그 얘기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It is good to take a rest가 됩니다. It is good to take a rest.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 영화 보는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뭐 여러분? 영화 보는 건 시간 낭비예요. 자, 그럼 영화 보는 것, 그게 지금 영화 보다 그게 지금 주어잖아. 아, 뭐가 됐어? Watch that movie. 자, 영화 보는 거 is a 영화 시간 낭비 waste of time이란 뜻이야. 그지? 근데 딱 쓰고 나니까 어때? 이 is는 어떻게 돼? 동사고 이 앞은 다 주어인데 동사가 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 어떻게 하자? 앞에 뭔 장치를 붙여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자. 이해 갔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래서 뭐야 얘네는? 아, to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고 근데 명사 중에서 뭐 하는 거야?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 근데 어때? 머리가 너무 커. 어떻게 하자? 가주어 it을 쓰고요. is a waste of time. 시간 낭비입니다. 뭐 하는 게? to watch that movie인 거야, 여러분. 아셨죠? 근데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가주어는요, 절대 해석하시는 거 아니야.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알아두세요. It is a waste of time. It is a waste of time to watch that movie. It is a waste of time to watch that movie.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때요? 지금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주어를 보고 있어요. to 부정사 주어. 하지만 can은 항상 뒤로 빠지는 게 더 좋다. 더 자주 쓰인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페이지요. 자, 여기에 주차해서 괜찮나요? 여기에 주차해도 괜찮나요? 주차하는 게 괜찮은가요? 물어봐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park is okay 라고 했어요. 자, 주차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평서문인데 어때요, 여러분? 아, park, 주차하다는 동사, 이것도 동사. 어떻게 돼? 안 그럼 얘를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명사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주어로 쓰일 수 있게, 그죠? to park is okay 라고 했어요. 그죠? 아, 뭐야, 이게 올바른 문장이 됐어. 그런데 이거는 뭐야?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 들어온 거 싫다고. 어떻게? it is okay로 바꾸시고 to park 뭐야 여기? 아, 여기를 안 썼네? here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여기서 to park here is okay. it is okay to park here.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죠? 뜻은 뭐야? 여기에 주차하는 것은요, 괜찮습니다. 여기에 주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얘는 안 돼요. 그죠? 해석이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의문이니까, 의문 만들면 어떻게 돼? 자, 당연히 비동사의 의문이 어떻게 돼? 오케이. 이즈를 앞으로 빼고, 주어 뒤로 보내고, 나머진 그대로. Is it okay to park here? 여기에 주차해도 괜찮겠습니까? Is it okay to park here? Is it okay to park here? 이렇게 쓴다는 거. 다 뭐예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여러분 to 부정사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다음 가보실게. 자, 여자친구가 쇼핑 가는 건 쉽지 않아요. 바로 들어가죠? 바로 들어갈게요. It is 쉽다. Easy인데 쉽지 않으니까 뭐야? Not easy. It is not easy. 뭐 하는 게? To go. 가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어딜 가는 거야? Shopping. 근데 누구랑? 내 여자친구랑. With my girlfriend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진짜 주어 찾아봐. 그럼 진짜 주어 어디? 당연히 진짜 주어는 여기. 왜? to 부정사가 쭉 달고 있는 아이들이 주어 역할을 하겠죠, 그죠? 동사는 어디야, 여러분? 이게 진주어고. 동사 어디 있어, 동사? 아, is가 있네. 이게 동사고. 그 다음 뭐야? 여기는 보어 부분이 되겠다, 그지? It's not easy. 보어가 되겠네. 어떻게 돼? To go shopping with my girlfriend is not easy. To go shopping with my girlfriend is not easy. 뭐야? 내 여자친구랑 쇼핑 가는 거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여기 to 부정사 쓰였다는 거 다시 한번 인식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이제 끝났어요. to 부정사 뭐 본 거야? to 부정사의 동명사, 아니 to 부정사의 주어를 본 거야. 명사적 용법에서 주어를 본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텐데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 그리고 아까 전 함유 좀 뒤집혔죠? 그 뒤집힌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좀 이따 봐요.